토핑 유부초밥. 우리 현재 연어 있죠? 고명으로만 올려주면 되거든. 밥을 살짝 덜어내야 돼. 난 많이 먹고 싶어. 근데 이 안 유부가 짧아가지고. 언니만 네. 밥을 빼는 건 아니야. 다 먹자. 짜잔! 내 몸 내 산의 안주인 박미선, 바깥주인 이은님 프로입니다. 초대를 요즘에 간간히 받고 있는데, 와, 그만의 색깔이 딱 이 상차림에서 느껴져. 아, 쿨한 사람들은 그냥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서 배달음식, 배달음식 많이 먹고 싶니.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조리에 대해 막 열정 있는 친구들 있어. 다 만들어. 입참에 막 해보고 싶은 거 그때 한 번씩 해보니까.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드디어 독립을 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처음 나만의 공간이 생기다 보니 친구들을 더욱 자주 초대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은 친구들을 불러 홈파티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워 2조? 친구들과 시간은 너무 재밌지만 홈파티도 자주 하다 보니 점점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고 비용 부담도 꽤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온 손님들에게는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멋진 파티 음식이지만 큰 비용 부담 없이 남은 재료를 활용해서 저 혼자도 알차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이 어디 없을까요? 하셨어. 일주일에 두 번? 와, 이건 진짜 나랑 성향이 많이 비슷하다. 이런 데는 내가 가야 된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거든. 혼자 이렇게 나와서 독립해서 사시는데 집이 막 엄청 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맞아. 냄새가 판이 나는 음식은 접근하기 힘들겠다. 맞아, 맞아. 종류는 좀 간소하지만 색다른. 그리고 색감이 또 화려해야 된다. 그치, 막 요즘에... 사진 찍자. 맞아. 사실 그거 하려고 집들이 하는 거야. 아, 그래? 일단 집들이 홈파티 예정인 날을 월요일하고 수요일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메뉴를 짜봤어. 월요일에는 좀 한식을 좋아하는 메뉴를 찾는다고 하셔서 한식 메뉴 위주로 짰고, 수요일에는 아예 다른 양식 메뉴. 좀 세련된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메뉴로 좀 구성을 해봤어. 자, 월요일에는 우삼겹 대나무찜이야. 그리고 묵은지 쌈밥, 순제 연어 샐러드에 메론하고 방울토마토 스트링 치즈로 디저트를 이렇게 구성해봤어. 이건 약간 술을 염두에 둔. 나는 모든 메뉴를 술과 함께 구성해. 옛날에 우리 집들이 음식의 약간 표본 같은 게 밀푀유나베가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그게 한물 갔어. 그래서 요즘에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편백찜이야. 아, 찜기 있어야 되나? 찜기 있어야 돼. 아니 이제 갓 독립해가지고 20대가 그 어딨냐고 편백찜이. 그거를 좀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냥 찜통을 써도 괜찮아.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1층에는 무조건 고기를 깔아줘야 되고 2층에는 야채를 깔아줘야 돼. 야채가 이렇게 올라가면 수증기가 딱 떨어지면서 고기. 풍미가 더 좋다고 하거든? 우삼겹이랑 차돌박이 차이점을 좀 알아? 우삼겹이 더 싸. 오 맞아 맞아. 우리가 우삼겹 쓰거든. 맞아 맞아. 양지 머리에서 나온 거는 되게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차돌박이는 지방이 되게 촘촘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되게 쫄깃해. 근데 우삼겹은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있어. 또 우리 자취생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삼겹을 사용해서. 근데 나중에 이렇게 육수랑 채소랑 이렇게 쫙 하면은 국물이 뽀얘진단 말이야. 근데 이 국물을 맹물로 하지 말고 화이트 와인 있잖아. 우리 먹대 나면 화이트 와인 있지. 집에 하나 있으면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반컵 정도 넣어주면은 좀 더 편백찜의 그런 얼핏한 느낌을 낼 수가 있대. 향이 꿀팁이니까. 살짝 나는구나. 한식파들은 꼭 밥이 든든하게 있어야 된다고. 묵은지 쌈밥인데, 묵은지는 따로 나가서 살면은 엄마들이 한 포기씩 이렇게 줘. 맞아. 밥에다가 우리 돼지고기 민치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살살살 볶아가지고 주먹밥 같은 거 간단하게. 묵은지 씻어낸 거에 말아주면은 맛있겠다. 이것만으로도 감칠맛이 끝나. 그리고 순제 연어 샐러드. 훈제 연어는 썰어져 있는 게 나오죠. 그치, 그치. 잘 나오지. 간도 돼 있고. 맞아. 그래서 그 샐러드 깔아주고 훈제 연어만 쓱쓱 잘라서 올려주면 끝이야. 그리고 메론하고 방울토마토 스트링 치즈 까서 잘라서 얹어 놓기만 하면 돼. 그거 되게 와인이랑도 막 잘 어울려. 맞아 맞아. 자, 화요일로 넘어갈게. 우리는 뭐다? 이 썼던 재료들을 활용하는 게 팁이다. 맞아. 그치? 그리고 나는 토핑 유부초밥에 배추 된장국을 잡았어. 요즘에 그 백화점 지하 상가 그 푸드코트에 가보면은 도제 유부초밥이라고 맞아. 해서 되게 명품 유부초밥 스타일의 그런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전날 집들이하고 남은 식재료들이 많다. 썰어가지고 올려주기만 고명으로만 되겠다. 올려주면 되거든. 우리 훈제 연어 샐러드하고 남은 훈제 연어 있죠? 연어. 참치. 보통 집에 가지고 있잖아. 여기 마요네즈 같은 거 툭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핑 올려주면 되거든.
그냥 맛있지 부드러워. 밥을 살짝 덜어내야 돼. 토핑이 많기 때문에. 난 많이 먹고 싶어. 근데 이, 아니 유부가 짧아가지고. 언니만 밥을 빼는 건 아니야. 다 먹자. 그래. 근데 이것만 먹으면 사실 아, 된장국 필요하거든. 있어야지, 된장국에다가 대나무 찜하다 남은 배추 잘라가지고 배추 된장국. 화요일 메뉴는 이렇게 정해봤고, 자 수요일날 하우 또 집들이야 집들이. 내가 오늘 아침에 사실 이 메뉴를 하고 왔어. 진짜? 어. 아 근데 메뉴 명이 생소해. 나도 입에 안 붙어가지고 한 100번 외치고 온 것 같아. 자 까넬로니, 단호박 에그 샐러드, 그린 샐러드와 토마토 브루스게타, 그리고 메론 프로슈토. 되게 다 너무 다 신기한 메뉴들이 신기한 메뉴들이지. 맞아. 근데 식재료들은 사실 새로운 게 별로 없어. 까넬로니는 까넬로니 그 파스타 면이 사실 따로 있어. 원통형으로 안에 속재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언제 거기에 재료 넣고 있어? 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크고 활용도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나는 라자냐 면을 활용했어. 라자냐 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평평하잖아. 맞아. 이거를 한번 삶아 데쳐 한 6분 정도 데치면은 야들야들해지는데 딱 펼쳐놓고 쉽게 놔둔 다음에 재료를 넣어줄 거야. 들어가는 재료는 돼지고기 다짐육, 양송이 버섯, 파프리카, 치즈, 토마토 소스 이렇게 잡았어. 생각보다 심플하지. 근데 여기서 치즈는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 모짜렐라 치즈. 그래야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더라고. 라자냐 면이 딱 이었잖아. 그럼 거기다가 다짐육 한번 볶아준 거를 소금 후추 간을 해야 돼. 그거를 넣어주고 시금치나 파프리카 같은 초록색 재료들을 넣어주고 양송이 버섯 그리고 치즈 올려서 말아줘. 아 이걸 마는구나. 말아야 돼. 근데 라자냐 면이 되게 성격이 그 있어. 자꾸 옆으로 막 나와. 그래서 재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적당히 넣고 아니 근데 조금 넣으면 조금 그러니까 많이 넣고 그냥 버리자. 아니지 다시 옆으로 넣어야 돼. 밀림프로 내가 버리는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옆으로 다시 모아줘야죠. 볼 이렇게 넓은 후라이팬 있잖아. 여기다가 토마토 소스를 반쯤 부어준 다음에 이 만거를 그대로 올려줘. 내가 해보니까 이거를 다시 건져내기가 너무 힘들어. 이대로 먹어야겠네. 그래서 나는 후라이팬 그대로 와서 했거든. 근데 이거 자체로도 멋있어. 단호박 에그 샐러드 많이 들어봤지? 단호박을 윗동을 딱 잘라낸 다음에 속을 다 파주고 거기에 계란 탁탁 하나 까주고 여기 모짜렐라 치즈 썼잖아. 거기다 위에 뿌려주고 오븐이나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주면 끝이야. 토마토 브루스게타 이것도 되게 핑거푸드처럼 되게 맞아, 흔하게 맛있어. 먹을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소스가 되게 중요한데 소스도 되게 심플해. 맞아. 올리브유랑 식초, 레몬즙, 그리고 설탕, 소금, 후추, 파슬리가루 끝이야. 정말 진짜 상큼한 맛. 맞아. 이거 하나로 그냥 같이 버무려가지고 바게트빵 위에 올려주면 끝이야. 자 마지막 디저트 먹어야 되죠. 이날은 그냥 와인 드세요. 와인을 위한 메뉴를 짰거든. 메론 프로슈토. 메론 우리 월요일날 쓰고 남았지. 썰어준 다음에 프로슈토를 위에 올려주면 끝이야. 근데 진짜 같은 재료인데 월요일은 한식으로 딱 먹고 맞아. 수요일은 갑자기 양식으로 변하는 게 진짜 잘 구성을 한 것 같아. 맞아. 자 이제 파티가 끝났어. 4시간이야. 근데 재료는 남았어. 재료 남았어. 월요일에 썼던 그 돼지고기 민지가 남았을 거야. 그러면 그걸로 돼지고기, 불고기, 숙주 덮밥. 까날로니 할 때도 남은 다짐육이 있거든? 그 다짐육에 간장 베이스로 해가지고 숙주 살짝 넣고. 우리 숙주 어디에 쓰고 남았어? 대나무 찜에. 그리고 월요일에 팽이버섯에 쓴 팽이버섯천. 이거는 계란물 해가지고 이게 같이 섞어서 이게 끝이다? 되게 심플한데 맛있어. 금요일은 파스타. 또 다시 돌아와서 양식 메뉴로 우삼겹 파스타와 양송이 치즈구이 시금치 샐러드를 잡아봤습니다. 자 우삼겹은 남았죠 또. 편백찜하고 남았죠. 올리브 오일 베이스로 한 우삼겹 파스타. 이때 고추를 좀 넣을까? 좋아. 칼칼한 거. 칼칼한 거 땡기잖아. 그렇지. 그리고 양송이 윗동을 푹 빼면 금방 빠져. 거기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얹어. 오븐도 필요 없어. 후라이팬에다가 올려놓고 살짝 구워주면 와 맛있겠다. 이것도 너무 부드러워. 우리 시금치도 남았으니까 샐러드로 해서 간단하게. 금요일 힘들잖아. 자 바빴어. 한주가 바빴다. 난 이번 식단 짜면서 내가 파티나 이런 집들이 진심이잖아. 초대받고 싶어. 이러면 진짜 꼭 가고 싶어. 내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즐거운 메뉴짝이었던 것 같아. 똑똑똑 아직도 웨스토리 TV 구독 안 하셨나요? 섭섭섭. 더 서운해지기 전에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잊지 말고 지금 눌러주세요. 지금. 우리 리허설 한 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내 몸 내 산의 안주인 박미선. 바깥주인 이은지입니다. 왔는데.